3. 르호보암은 교만함으로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지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강성함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교만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입니다. 왕이 말씀을 버리면 백성도 그것을 본받아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버리면 교인들도 그것을 본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24절에서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죄는 이 우상 숭배가 성적인 타락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세라 목상은 여신상으로 농사를 풍년으로 만들어주는 신으로 알려졌으며 이 신전에 창기가 있어서 우상 숭배 시에 음란한 행위가 공식적으로 행해졌습니다. 또 남색하는 자는 이방 우상의 제사에 참여했던 남창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남유다의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교만하게 된 것은 그의 방탕한 결혼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포함하여 총 78명의 처첩을 거느렸습니다. 르호보암은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통해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통해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습니다. 여기 마아가를 통해 낳은 아비야가 후에 르호보암을 이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많은 처첩을 통하여 우상 숭배에 빠진 것처럼 르호보암도 많은 처첩을 통하여 자연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모친 암몬 사람 나아마 또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시삭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앞장선 르호보암을 징책하셨습니다. 애굽 왕 시삭은 르호보암 5년에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솔로몬 시대에 만든 금 방패를 몰수히 빼앗아갔습니다. 시삭은 애굽의 제22 왕조의 창시자로 주전 945년부터 924년까지 약 21년 동안 애굽을 통치했으며 과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많은 도움을 준 왕입니다.
시삭 왕이 르호보암을 공격한 것은 르호보암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스마야 선지자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라고 선포한 말씀을 듣고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겸비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몸을 매우 낮추는 자세입니다. 역대하 12장 7절 하반절에서는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강 구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시되 완전히 구원하시지 않고 상당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가까스로 멸망만은 면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르호보암은 빼앗긴 금방패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 놋 방패는 솔로몬 시대에 비하여 남유다의 국력이 쇠퇴하였음과 그 쇠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주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역대하 12장 14절에서는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로지 하여는 경고하다, 안정되다, 확립되다,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쿤의 히필형으로 변함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르호보암은 평생 동안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려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 17년을 치리하는 내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계속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오로지 하고 지속적으로 그 마음이 겸비하여 백성을 크게 여겼다면 이러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과 지혜로운 자들의 조언,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고 귀하게 여기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세운 15 성읍 베들레헴, 에담, 드고아,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아얄론, 헤브론 4대 아비야 또는 아비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남유다 제2대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 네 번째 인물 마태복음 1장 7절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야는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뜻의 아부와 여호와의 단축형 야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비야는 여호와께서는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뜻입니다. 아비야의 또 다른 이름 아비암은 아버지라는 뜻의 아부와 바다라는 뜻의 얌의 합성어로 바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1. 아비야는 왕이 될 자격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두 번째 부인 마아가의 장자였습니다. 아비야 위로 르호보암의 첫 번째 부인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이 낳은 세 아들 여우스
스마랴, 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순서상 넷째 아들 아비야를 모든 형제들보다 앞세워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는 르호보암이 아내 18명과 첩 60명 중 마아가를 가장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비야는 도저히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평생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친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행하고 그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습니다. 2. 아비야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아비야 때에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남유다 아비야의 군대는 40만 명이었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정황을 볼 때 선왕 르호보암 5년에 애굽왕 시삭과의 싸움에서 대패한 이후 12년 동안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계속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80만 대군과 맞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중가부적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자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싸우는 것은 곧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라고 확언하였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약속하신 소금 언약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배반했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금송아지와 함께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았던 일을 책망했습니다. 또한 아비야는 여로보암 왕이 제사장을 세울 때 수송아지 하나와 숫양 일곱을 끌고 오면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던 일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실로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떠나 경건성이 하나도 없이 타락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아비야의 담대한 외침은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복병을 보내어 남유다를 앞뒤에서 공격하였지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의지하였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기 부르짖고는 히브리어 차크로 크게 소리를 지르다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중과부적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타게 구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라는 표현은 복수형으로 많은 제사장들이 일제히 소리를 맞춰 나팔을 불었다라는 뜻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규례로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신호였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쳐서 패하게 하심으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50만 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역대하 13장 18절에서는 이 승리를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3. 아비야는 강성해지자 죄악된 길을 걸었습니다. 아비야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점점 강성해졌고 아내 14명을 취하여 아들 22명과 딸 16명을 낳았습니다. 아비야는 강성해진 직후 그 마음이 교만하여 국정은 돌보지 않고 쾌락에 빠져 육정 만족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아비야는 강성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야의 통치를 오래 지속시키시지 않고 짧은 3년을 끝으로 그를 죽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입니다.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세상에 그 어떤 세력도 필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세상의 쾌락 속에 빠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4. 아비야의 어머니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역대하 13장 2절에서는 아비야의 어머니의 이름이 우리엘의 딸 미가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미가야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견줄 수 있는가 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역대하 11장 22절과 열왕기상 15장 2절에서는 아비야의 모친 이름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딸이라는 표현에서 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트인데 이것은 꼭 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녀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여 우리엘과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던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압살롬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아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아가는 구스왕 달메의 딸로서 다윗왕과 결혼하여 압살롬을 낳았고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강간했던 배다른 형제 암논을 죽인 후 외할아버지 구스왕 달메에게 피신하여 3년간 지냈습니다. 이처럼 마아가는 압살롬의 어머니 이름도 되고 손녀의 이름도 되는 것입니다. 마아가는 압박하다, 짓누르다라는 뜻입니다. 마아가는 르호보암이 처첩보다 더욱 사랑했던 아내였으며 아사왕의 할머니이지만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손자인 아사왕 때까지 오랜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마아가는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다가 손자 아사왕에게 폐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야의 모든 죄 때문에 당장 남유다를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남유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비야의 생애를 볼 때 아비야는 처음에는 여호와께서는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사는 어리석은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야가 처음에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그의 인생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5대 아사 치료자 치료 남유다 3대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 다섯째 인물. 마태복음 1장 7, 8절.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아사는 아비야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41년 동안 왕으로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7명의 왕이 교체되었습니다. 아사는 갈대아어 치료하다라는 뜻의 아사에서 유래했으며 치료자를 의미합니다. 1. 아사는 통치 초기 10년, 주전 910년에서 900년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훼파하며 아세라 상을 찍었습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14절에서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사가 없애지 않은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아니라 여호와께 경배하는 산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산당이 있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 여호와를 경배하는 산당이 있습니다. 아사가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볼 때 아사가 제하지 않은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아닌 여호와 산당입니다. 이러한 아사의 행동은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찾았으므로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다라시로 무엇인가를 뒤를 열정적으로 따라가면서 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시대에 평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나라의 평안과 가정의 평안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사 왕은 초기에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를 치료하는 선정을 베풀어 나라를 평안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5절에서 7절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느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고 견고한 요새와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환난이나 근심이나 걱정의 물결이 절대로 넘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새가 보금자리에 깃들인 것과 같이 절대 안전의 평안이 있습니다. 2. 아사 11년 아사는 세라의 백만 대군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아사 시대가 평안할 때 구스 사람 데라가 백만 대군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남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때 아사 왕의 군대는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 30만,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으로 큰 용사가 모두 58만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무려 4년 동안 계속된 두 나라의 국력을 총동원한 대규모의 전쟁이었으며 이때가 아사왕 15년 3월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14장 1절에서 아사가 왕이 되고 1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스 백만 대군과의 전쟁은 아사왕 11년부터 15년 3월 사이에 대략 4년 정도 진행된 대대적인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남유다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사는 하나님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 사람을 쳐서 패하게 하심으로 구스 사람이 도망갔으며 아사가 그들을 쫓아가서 죽였으니 살아남은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실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실감나게 하는 대역사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남유다는 헤아릴 수 없이 심히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습니다. 아사는 전쟁이 끝나고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3. 아사 15년 3월 주전 895년 아사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를 통하여 구스와의 대승에서 교만해질 수 있었던 아사에게 경고와 함께 새로운 종교 개혁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뎃의 아들 아사랴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경고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아사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종교 개혁을 하라는 격려였습니다. 아사는 이 말씀의 용기를 얻어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거하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사왕이 통치하는 남유다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사왕 15년 3월에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였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아사는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그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서 시드론 여기 다시 읽을게. 그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렸습니다. 본래 마아가는 아사의 할머니이지만 아사의 친어머니가 일찍 죽음으로 할머니가 대신 어머니 역할을 했기에 아사의 어머니로 호칭되었습니다.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처첩보다 더욱 사랑했던 아내이자 그 다음 왕인 아비야의 모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아사의 모친으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아가는 남편 르호보암의 통치 때와 자기 아들 아비야의 통치 때 최고 지위를 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였고 손자 아사왕 때도 그 세력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로 그녀가 누린 권세가 대단했다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우상 숭배가
나라에 미친 악영향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사왕은 종교 계획을 단행하면서 어머니 같은 할머니 마하가의 태후 위를 폐하면서까지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는 아사가 할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렵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아가를 폐위한 후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진정한 개혁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4. 아사 16년, 주전 894년, 아사는 전쟁에서 아람을 의지했습니다.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 바하사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는 라마를 건축하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오는 것을 막고 남유다 정복의 전진기지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아사는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취하여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냈습니다. 아사는 아람 왕에게 북이스라엘과의 약조를 파기하고 자기를 도와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베나닷은 아사 왕의 말을 듣고 은금을 취하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바하사의 라마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아사 왕은 라마의 건축 자재를 옮겨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습니다. 국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국가의 힘을 의지한 것과 나아가 하나님의 소유인 거룩한 성전의 보물을 이방 왕에게 바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구스의 백만 대군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종교 개혁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국난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물론 아람 군대의 도움으로 당장은 북이스라엘 바하사의 군대가 철수했지만 그 후 남유다는 오히려 아람과 두고두고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견자 하나니는 얼마 전 구스 사람 세라가 백만 대군과 병거 300을 거느리고 왔지만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결과 적군이 다 엎드러져서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고 수많은 노량물을 이끌고 승리했던 놀라운 역사를 상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견자 하나니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지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라고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아사는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도 오히려 크게 노를 바라며 선지자를 핍박하고 투옥하며 백성 몇 사람을 학대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로 아사왕은 이전에 선지자 아사랴의 권면을 듣고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실시했던 겸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의 평안과 부강이 아사왕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5. 아사 39년, 주전 871년, 아사는 통치 말년에 발에 중병이 들었습니다. 아사는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중병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해진 아사왕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습니다. 표준 세변역에서는 역대하 16장 12절을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를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자신이 병에 걸린 원인을 하나님께 나아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교만을 깨우쳐 옛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지만 아사왕은 병에 걸리고도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고쳐보려고 전국에서 유명한 의사들을 불러 모으고 발병에 좋다는 약들만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아사왕은 그렇게 아프면서도 자신의 교만을 꺾지 못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끝내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만 2년간 고생을 하다가 3년째인 통치 제41년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사의 발병으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3년간 섭정하였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했던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 후 범죄하기 시작했고 그 범죄의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멀쩡했던 발에 중병이 들어 늙음하게 걷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세력이 커지고 형통하고 부요해진 결과 하나둘씩 육신의 생활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모든 일을 육신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고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쫓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며 끊임없이 생명과 평안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 정신적 질병, 영적 질병 모두를 치료하시는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하시는 치료자이시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인생 말년에 진정한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구하다가 중병에서 탈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근본적인 치료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의지하는 자를 결단코 외면치 않으시고 영육간 치료자가 되어주십니다.